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연의 클래식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그동안 저보다 애타게 1000명을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많은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클래식이라는 다소 비대중적인 장르로 채널을 운영해 오다 보니 또 제가 유튜브만 전적으로 할 수 없고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저의 활동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마음과는 달리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000명까지 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부터 뭔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저도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10,000명, 10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구독자 1000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정답은 쇼팡의 즉흥환상곡이었죠. 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10분께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쏘기로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정답을 남겨주신 분은 100% 당첨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 예당 아저씨님께서 첫 번째로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커피 쿠폰 당첨되셨고요. 잠시 뒤에 어플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신 정답자분들 그 중에 9분을 추첨해서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추첨하기 위해서 이름 추첨기라는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 예당 아저씨님은 제외한 28분. 보리차님은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아쉽게도 마감 이후에 써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벤트 참가해 주시고요. 그 두 분을 제외한 분들의 이름을 제가 여기 다 집어넣고요. 추첨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당첨되신 분은 조기웅님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네, 두 번째, 해세사랑님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 김덕준님. 네, 네 번째, 피아니스트 김경진님. 다섯 번째, 이지연님. 여섯 번째, 김진남님. 일곱 번째, 뮤직 컴포저님. 다섯 번째, 김용찬님. 마지막 아홉 번째네요. 네, 아, 지몬미님. 네, 나머지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정말 지몬미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총 아홉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이 영상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연주 영상도 올리고 스타일리시 클래식이라고 해서 음악사적인 그런 부분을 나름 재미있게 조금 풀어보고자 했던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은 이번만 볼게요 드레스 편 있었죠. 연주 영상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역시 입시고 영상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방면으로 좀 시도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혹시 저에게 바라시는 점, 제 채널에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클래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소연의 클래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